나를 누려보리라, 누려보리라 의지입니다.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시가 광복전을 배경으로 한다면 여기서 바라는 건 당연히 조국의 독립, 광복.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광복된 직후를 배경으로 한다면 광복된 직후 우리가 광복이 되고 바로 살기 좋아졌나요? 굉장히 혼란하고 어선하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꼭 조국 광복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주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민족이 편가르지 말고 좀 조화롭게 화합하고 공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산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볼게요. 자, 여러분이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 있어요. 산문시. 산문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글처럼 옆으로 쭉쭉. 자, 성격은 상징적. 상징적. 해가 맞죠. 해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주 의지적이고 열정적이고 앞으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 자, 주제가 생명력 넘치는 새 세계에 대한 확신. 확신과 기다림. 모두가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조국이 광복이 된 그런 세계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동그라미 한 건 좋은 거, 세모한 건 나쁜 거였잖아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대립.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긍정적인 대상, 밝음을 뜻하는 거, 해, 앳된 얼굴, 청산, 앳되고 고운 날, 부정적인 대상, 어둠과 관련된 거, 어둠, 달밤,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 나는 시려, 막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음부의 율격, 그러니까 네 번씩, 해야 소사라, 보였죠? 무대여서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 저 이렇게 사음보 네 번씩 끊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어휘와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AABA가 있었습니다. AABA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의지적 누려보리라 열정적 힘찬 어조와 빠른 호흡. 이 빠른 호흡이 산문시의 특징이에요. 보통 시는 짧으니까 계속 읽고 싶어도 끊기니까 읽고 쉬었다가 그 다음 읽고 해야 되는데 산문시는 옆으로 쭉쭉이니까 계속 연달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문시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빠르다. 옆으로 쭉쭉 읽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이 빠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우리 교재에는 포인트 모아보기에 뭐 긍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 운을 형성 요소 AABA 거기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의 중요한 점 확인해 보시고 자, 저하고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작품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아주 유익한 문제들이 실려 있는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모르신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지운 다음에 제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답 불러드리고 설명해 드릴 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아유 뭐 이건 뭐 2중 3중이니까 끄덕없지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나머진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뭐냐면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데 어디에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어둠이 싫어라고 했지 뭐 옛날 어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4번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의 대립입니다. 라운드 땡. 자, 말하는 이 현실의 상황을 A라고. 지금 현실은 어둠. 그래서 싫어. 그래서 해야 소사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가고 B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어. 맞죠?
A와 B의 모든 것이 공존하게 되는 곳이 청산, 청산 이상향. 거기서 사슴 만나면 사슴이랑 놀고, 직범 만나면 직범이랑 놀고. 맞아요. 자, 답은 얘도 4번인데, A에 숨어 있던 대상들이 B에서는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이거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밝음과 어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1, 2, 3은 어둠, 달밤, 골짜기, 어두운, 부정적인. 근데 4번에 사슴은 약자, 약자, 어둠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어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네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는 바르게 배워 있고요. 답은 얘도 4번입니다. 여기는 답이 몽땅 4번이네요. 자, 4번에 보시면 리을이 홀로래도 좋아라. 근데 여기를 영탄적 어조로 홀로 있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홀로 있고자 하는 소망? 아니에요. 청산이 있으면 나 혼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간절하게 청산을 바라고 있는 거지. 나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솟아서 청산이 되기만 하면 나 그때 혼자여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4번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두 번째 작품은요. 짜잔! 이육사의 청포도. 사실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육사의 청포도. 입술에 침 고이게 하는 청포도. 자, 여기도 제목이 청포도. 근데 본문에 청포도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먼저, 내 고장 7월 했는데, 내 고장은 여기서 조국을 의미한다. 진짜 이시야말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육사를 시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국어 시간에는 시인으로 공부하니까요. 사실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를 쓰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인은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분의 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의미를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고장은 단순히 내 고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국 전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계절적 배경,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청포도가 의미하는 거, 푸른색, 뭐 희망, 맑고 깨끗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풍요로움. 사실 여러분 다른 과일보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송이 한 송이 자체에 알갱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는 한 송이만 들어도 어우 되게 먹음직스럽고 뭔가 되게 많은 느낌, 풍요로운 느낌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청포도 푸른색 생각하시고 밝음, 희망, 풍요로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의태어예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을 전설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포도겠죠. 청포도를 이 마을 전설이라고 했어.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목소리 이상해.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여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혔대. 하늘이 무슨 색? 푸른색. 근데 이 포도도 무슨 색? 푸른색. 청포도가 푸른색인 이유는 그 포도 알알이 하나마다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서 푸른색이다. 진짜 멋지지요? 저는 한 번도 청포도를 먹으면서 이게 하늘빛이다. 하늘이 하나씩 들어와 박혀 있다. 생각해 본적한 번도 없어요. 먹기 바빠서. 근데 여기 지금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는 약간 좀 뭔가 좀 남성적, 거칠고 뭐 이런 느낌인데 표현이 너무 예뻐요. 하늘이 아라리,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푸른색.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뜻하는 것도 청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들어와 박혀. 그래서 지금 이시 여기 앞부분만 봤는데도 뭐 푸른색이 뭐 여기저기 뭐 나옵니다.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매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여기 푸른 바다도 나오네요. 바다도 푸른색.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푸른색은 무조건 밝음,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드디어 흰색.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만 해주세요. 파란색, 푸른 바다에, 끝이 없으신 푸른 바다에 저 멀리서 배가 오는데 그 배가 흰 돛을 달고 있는 흰 돛단배. 푸른색에 흰색.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색채 대비라고 해요. 사실 앞부분은 지금, 우리 앞부분은 푸른색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푸른색에 흰색. 딱 여기만. 푸른색에 흰색, 색채 대비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 자, 이 시어에다 별표 막 하세요. 막세 개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못 알아보니까. 청포도라고 하는 시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시어가, 물론 제목 청포도도 있지만 요 손님, 요 손님. 내가 바라는 손님. 내가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 손님. 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손님이 뭘까? 뭘까?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가 시인이 쓴 시에서 내가 진짜 오매불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손님 뭘까? 그렇죠. 조국 광복이에요. 조국 광복. 독립. 손님이 고달픈 몸. 좀 피곤해. 멀리 바다에서 오느라. 그러니까 광복이 쉽게 오진 않을 거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그런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청포. 이게 여러분들 그 남자가 입는 한복, 좀 격식 갖추어서 입을 때, 그 외출할 때, 그 겉에 입는 긴옷 있잖아요. 그걸 도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청색이야. 청색, 푸른색 도포야. 그러니까 도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푸른색이 있구나. 그럼 비록 손님이 몸은 고달프지만, 푸른색의 도포, 무슨 뜻일까? 언젠가 반드시 광복은 독립은 된다라는 좀 좋은 징조. 그런 걸뭐 상서로움이라고 하는데, 좋은 징조, 희망이야, 희망. 희망입니다. 푸른색은 희망입니다.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약속했어. 좀 고달프긴 하지만, 분명히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건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포도를 따먹느라 내두 손이 한뿍 적셔도, 우리 과일 먹다가 솔직히 과일 물이 손에 젖으면 별로 기분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한뿍 적셔도 좋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손님이 와주기만 하면 내몸 하나쯤 희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이야. 이육사. 뭐 하시던 분? 독립운동가. 자, 아이야, 아이야. 누구, 아이를 부르고 있어요. 가상의 청자입니다. 또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감탄사 정도로 보셔도 돼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은쟁반, 반짝반짝 은쟁반에 그 위에 또 하얀 모시수건을 깔아. 얼마나 깨끗할까? 여기서 은쟁반이 뜻하는 건 정성이야. 가장 좋은 쟁반.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접시, 가장 좋은 쟁반. 은쟁반. 우리 집엔 없는데. 정성. 거기다 하얀. 전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하얀. 뭐 그거 강조하려고 하얀인데, 원래는 하얀인데 하이안에 세 글자로 늘렸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시적 허용. 하얀 모시수건.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순수, 순결을 마련해 두렴. 마련해 두렴. 왜? 오실 테니까. 마련할까 말까 이게 아니야. 마련해 두렴. 확신이야.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 뭘까? 독립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예요. 나 하나쯤 희생하는 거 어때? 어? 광복이 되기만 한다면 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광복을 맞이할 거야. 라는 그런 광복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렇게 푸른색과 흰색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제가 내용은 사실 뭐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 기다림 뭐 이런 거지만 참 표현이 예뻐서 예뻐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핵심 정리 볼게요. 자유 서정시고요. 상징적, 그 다음에 감각적, 색채 대비, 그 다음에 비유적, 뭐 향토적, 서정적 나오는데 제재는 청포도. 자, 주제 보세요. 그냥 보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막 청포도가 열려 있고 손님을 맞이하고 막 그런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인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조국 광복의 염원, 간절한 염원, 기다림. 그래서 요 주제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징
설명이 필요 없죠. 푸른색과 흰색, 주로 윗부분에는 푸른색, 아랫부분에는 그 은쟁반하고 하얀 모실수건, 은쟁반도 흰색에 들어가요.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 아름다운 쇼, 아름다운 쇼야.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쉐어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특히 그 마지막 은쟁반 하얀 모실수건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 교재의 포인트 모아보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푸른색에 해당하는 쉐어, 그 다음에 흰색에 해당하는 쉐어, 색채 대비. 손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하고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 이 시에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우리 이 시간에 유독 강조했던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죠? 딱 들어와요. 딱몇 번? 4번. 4번에 보시면 색채를 선명하게 나타내요. 푸른색, 흰색. 진짜 선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 옷 입을 때, 오늘 이옷 색깔, 이게 푸른색은 아닌데, 어찌됐든. 흰색에 빨간색, 뭐 흰색에 검은색, 흰색에 푸른색. 그 색채 대비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라고 해서. 자, 그 다음,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시에 나오는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나머지는 바르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보시면, 흰 돛단배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의미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흰색은 정성, 뭐 순수, 순결,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흰 돛단배가 뜻하는 것도 밝음이야.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건 오히려 고달픈 몸,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으니 이제 그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흰돛단매는 오히려 그 매개체, 손님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 매개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기역에서 리을 중 고기의 밑줄 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색깔 나오는 부분은 다 시각적 심상. 푸른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한 편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푸른색 바다에 청포도 열려있는, 우리 이제 우리 고장엔 청포도가 열려있고, 푸른색 바다에 흰 돛단배, 거기에 푸른색 도포를 입은 손님이.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실수. 완전, 어우, 진짜. 그림으로 잘 그릴 줄만 안다면, 이거 그림 그리면 그림도 참 멋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닌 거 고르시면 돼요. 먼저 기역,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청포도. 니은, 하늘. 그 다음 디귿은 하늘 및 푸른 바다. 그 다음 리을은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답 느낌 오시죠? 4번이죠.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다. 여기에는 시각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색깔이 없지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문제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 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손님을 기다리는 시적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색채 대비를 나타내는 수제들을 적절하게 나눈 거, 푸른색, 흰색 적절하게 나눈 거몇 번? 정확하게 1번.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푸른색 맞고요. 흰 돛단배, 은쟁반, 모실수건, 흰색. 맞습니다. 쉬워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해와, 그 다음 청포도라고 하는 시를 감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실 이두 작품, 진짜 진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출제 확률도 높고, 출제라 뭐 상관없이 또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제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이 수업 끝난 뒤에도 조금 더 이어져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